안녕하세요. 메가뉴스 TV 이장혁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브라더에서 새롭게 출시한 레이저 복합기 MFC8370DN입니다. 사실 브라더 브랜드라고 하면 과거 미싱기를 만들었던 일본 업체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 41개국에 진출, 19곳의 생산 설비와 43곳의 판매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브라더는 주로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 팩스, 라벨 프린터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용, 가정용 미싱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난해 10월 브라더 코리아가 설립됐죠. 그럼 이번에 선보이는 브라더 레이저 복합기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FC8370DN 모델은 콤팩트형 고속 흑백 복합기로 인쇄, 팩스, 복사는 물론 스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추세인 네트워크 기능은 물론 자동 양면 인쇄, 고용량 옵션 토너, 토너 절약 모드를 포함 다양한 비용 절감 기능들을 탑재한 복합기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이나 개인이 복합기를 사용할 때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자동 양면 인쇄 기능이나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인쇄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통해 용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죠. 토책자 인쇄 기능으로 페이지 양면에 각각 2페이지씩 인쇄해 중앙을 접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최대 25장의 A4 페이지를 단 한 장으로 압축해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너 절약 모드와 고용량 옵션 토너를 사용해서 유지비를 더욱 줄일 수 있는데요. 본체의 기본으로 탑재된 토너의 경우에는 약 2000페이지 정도, 표준 용량 토너는 약 3000페이지, 그리고 고용량 토너로는 약 8000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드럼의 경우에는 약 25000페이지까지 인쇄할 수 있죠. 거기다 토너와 드럼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쇄 및 복사 속도도 최대 28ppm으로 상당히 고속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해 연결성도 뛰어납니다. USB에 있는 파일을 PC에 연결하지 않고 바로 프린터에서 인쇄할 수 있고 본체 LCD를 통해 편리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캔 기능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캔은 컬러 스캔도 가능하며 해상도는 600x2400dpi, 최대 19200x19200dpi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문서나 이미지를 스캔한 후 스캔된 파일을 USB 및 FTP, 그리고 이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다이렉트 전송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봉투 같은 특수 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50매 용량의 다목적 트레이를 비롯해 35매의 ADF로 여러 페이지의 문서를 빠르게 복사하고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트레이의 경우 250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용지를 충전할 필요도 없죠. 이상으로 브라더 MFC8370DN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문가 수준의 높은 품질과 그리고 낮은 유지비, 네트워크 기능 강화로 사무실의 모든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복합기가 필요하다면 브라더 MFC8370DN 제품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은 메가뉴스TV 이장혁 기자입니다.